저기 보이는 바위가 대장봉과 평지 아니라는 바위인데요. 인사로 반대인계를 맞이하는 갈색 바위. 금산 보리암 뒤편에 우뚝 솟은 웅장하고 위엄 있게 창공을 찌르고 있는 대장봉과 허리 굽게 절하는 흥미한 새로운 모습은 엄지척 재미있는 전경입니다. 여기 지금 보리암 입구에서 아름다운 바위를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데 이동해서 작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계단을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제가 오고자 하는 보리암 절입니다. 참 신라고 차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좌쪽에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네요. 사람이나 건물이나 물건도 오래되면 이렇게 보수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절 보리암 입구에 왔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마음대로 엄숙하게 느껴지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역사적인 신라 고찰인 대한 불교 조계종 보리암 절입니다. 일단 아주 경치가요, 전남대 바다가 보이고 아주 멋지네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 보이는 남해 바다거든요. 여기는 보리암 대웅전 앞이고요. 여기가 본정이고 저 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위거든요. 그렇게 정말 아름답습니까? 오늘 부산서 한 중간에 오다 구조 쉬고 왔지만 지금 아침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도착해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었던 저 보리암의 마을 맛었던 보리암 멋집니다. 바위가 아주 웅장하군요. 너무 좋습니다. 저 아래는 보면은 남해 섬 일부 혼자 가을이 되니까 이 남해도 보면은 벼 농사는 많이 짓네요. 섬이래가지고 물 걱정하는데 뭐 천수답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건지 멋집니다. 좀 이따 이제 내려가서 오늘 좀 두 번째 곳은 여수 케이블카 갔다가 1박하고 내리는 다시 통영으로 해서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도 좋은 볼거리 영상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기가 보리암에 지금 밑에 해수 관음보살 불산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은 이 바위가 이렇게 웅장하고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제가 좋은 곳은 이제는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항상 전화하기 위해서 다니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곳 남해 보리암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65에 위치한 보리암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가 상계사고요. 이게 이제 보리암 말사라 그럽니다. 683년에 신무왕산에 원효가 이곳에 초당을 짓고
수도하면서 관음보살을 칠견한 뒤 산 이름을 보광산이라고 하고 조암의 이름을 보광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 기도를 하고 조선 왕조를 연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금산이라고 하였고 1660년 현종 이래는 현종이 이 절을 왕씨의 원당으로 삼고 오래암이라고 계획하였다 합니다. 그 뒤 1901년에 낙서와 신욱이 중사였고 1954년에 동파가 중파 중사였으며 1969년에는 주지 양소왕이 증언하였다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음보살상면 중에 남순농자와 오른쪽에는 해상용왕을 거닐고 있는데 임설왕의 부인인 허씨가 인도에서 모셔왔다고 하나 뭐 신빙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영상 김감독은 가는 데마다 볼거리 있으면은 영상으로 녹화하여 또는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하실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요, 마스크 필요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